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객체의 개념과 자바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여러 가지 객체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데이트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프로그램에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미리 정의해 놓은 객체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객체들 중에서 웹 문서 안에 포함된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링크, 폼 요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각각 하나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 객체 모델은 웹 문서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꾸미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조절하려고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와 관련해서 웹 브라우저에 있는 주소나 화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별도의 객체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소들을 또 객체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가 객체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내장 객체와 브라우저와 관련된 객체들 그리고 문서 객체 모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TML5가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따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HTML5에 와서는 이 모든 객체가 HTML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을 공부한다는 게 단순히 마크업 태그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까지 이 문서 객체 모델까지 다 공부를 하시는 게 HTML5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객체를 사용하려면 일단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객체를 그냥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를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틀을 찍어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new라는 예약어 뒤에 그 객체 이름을 붙여주면 똑같이 그 객체의 모든 성질을 다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date 객체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new하고 date 그리고 괄호를 붙여주면 데이트 객체 하나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을 now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now는 데이트 객체의 모든 성질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 객체에 있는 뭐 프로퍼티나 메소드나 이제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는 그 객체의 특징이나 속성을 말하고요. 메서드는 그 객체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을 말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라는 객체가 있다면 프로퍼티는 자동차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사라든지 모델명, 색상, 배기량 그 자동차의 특징을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가리켜요. 메서드는 이 자동차가 할 수 있는 동작들, 시동을 건다거나 움직인다거나 달린다거나 뭐 주차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동작을 메서드라고 합니다. 객체에서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나타낼 때는요. 객체 이름 뒤에 마침표를 붙이고 그 뒤에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now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트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now는 데이트 객체가 됐죠. 그리고 데이트 객체에는 toLocale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toLocaleString이 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메서드가 있다면
now.to locale string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항상 메서드나 프로퍼티를 사용을 할 때는 점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변수 이름, 그리고 점, 메서드 이름, 프로퍼티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객체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상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뒤에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아주 많은 내장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의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요. 모든 내장 객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객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객체들을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MDN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자바스크립트 파트 안에 빌트인 오브젝트라고 해서 내장 객체들에 대한 설명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아래 하부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내장 객체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라는 부분을 들어가시면 그 데이트 객체에 대한 설명과 각 메서드와 프로퍼티에 대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문서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 언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 중에서 한국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거의 많은 부분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을 설명을 한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와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취소선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메서드나 프로퍼티입니다. 이 괄호, 함수처럼 괄호가 붙어 있는 부분은 메서드고요. 프로퍼티는 이렇게 괄호가 없이 되어 있는 부분은 프로퍼티입니다. 저는 여기서 데이트 객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독서 챌린지 프로그램이에요. 특정 일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 읽기에 도전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며칠째 책 읽기에 성공을 했는지 한번 프로그램으로 짜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작한 날짜는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며칠째 책 읽기에 성공을 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데이트 객체에 있는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데이트 객체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데이트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new라는 예약어 다음에 그냥 데이트하고 괄호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데이트하고 괄호 안에다가 특정 날짜를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2020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0-02-25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시간을 넣고 싶다면 날짜와 시간 사이에 대문자 T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T는 타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까지 나타내서 특정 날짜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면 메서드나 프로퍼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트 객체에는 메서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정보를 가져오는 메서드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지정해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네 자리의 연도값을 가져오는 full year라는 게 있고, 달과 날짜, 요일을 갖고 오는 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시간 중에서도 시, 분초를 따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밀리초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팅, 설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서드 앞에 보시면 get이라는 게 붙으면 가져오는 거고요. 설정해 주는 것은 set이 붙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달 정보는 0에서 11 사이의 숫자로 가져오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면 0 값을 가져요. 12월이면 11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가져온 값에 플러스 1을 해서 그 월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일도 0에서 6까지 값을 가지고 요일을 표시하거나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만 1에서 31의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간이나 분이나 초 역시 0에서부터 값을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밀리초라는 것은 1000분의 1초예요. 1000밀리초가 바로 1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형식을 바꿀 때 to locale string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시간과 날짜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이 정도의 메서드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메서드는 getTime입니다. getTime은 1970년 1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흐른 시간을 밀리초로 표시를 해줍니다. 오늘이 뭐 2020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197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흐른 시간을 밀리초로 표시를 해줍니다. 아주 큰 숫자가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 흐른 시간을 밀리초로 표시를 해줘요. 그것을 날짜로 변환해서 몇월 며칠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특정한 기준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독서 챌린지 며칠째 성공했다 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get time 메서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get time을 이용을 해서 오늘까지 지난 시간을 밀리초로 알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get time을 이용해서 특정한 기준일까지의 지난 시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etTime에서 오늘까지 지난 시간과 getTime에서 기준일까지 지난 시간을 빼게 되면 이만큼 지난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밀리초 값을 일수로 계산을 하면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방법을 한번 소스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문서에는 일단 이런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계산한 일수, 날짜 수는 여기 span이라는 태그 안쪽에다가 여기 이 span 태그 사이에다가 그 값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일 소스 부분은 닫아 놓고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준이 되는 날짜와 오늘 날짜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트 객체의 인스턴스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데이트 객체 인스턴스부터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을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줄게요. variable now라는 객체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new date 해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첫 번째 날을 언제로 잡아볼까요? 2020년 10월 1일로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데이트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getTime을 이용을 해서 밀리초로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변수 이름을 toNow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트 객체에, 그러니까 Now라는 객체에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oFirst라고 주고 firstDay의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둘 날짜 사이에 흐른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해서
to first까지 지난 날짜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패스트 타임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값은 웹브라우저 콘솔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웹문서를 저장을 하고 웹브라우저로 가서 콘솔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패스트 타임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꽤큰 값이 표시됩니다. getTime을 이용을 해서 오늘까지 지난 시간과 지정한 2020년 10월 1일까지 지난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둘 사이의 차이값을 계산한 결과예요. 밀리초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꽤큰 숫자가 표시가 돼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밀리초를 일수, 날짜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밀리초를 어떻게 일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루를 밀리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고요. 1분은 60초예요. 1초는 1000밀리초입니다. 이 모든 값으로 사용해서 지금 계산된 패스트 타임을 나누면 됩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패스트 타임 값을 패스트 타임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 나눠주게 되면 딱 정수로 나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수점 이하 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 자리가 나온다는 것은 뭐 5.271이 된다든지 27.3331이 된다든지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며칠이라고 딱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수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 값을 정수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올림이 필요한데, 반올림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중에서 매스 객체를 이용을 해야 되고, 매스 객체에 있는 반올림 해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매스 객체에는 수학 계산하고 관련된 메서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메서드들이 수학 계산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꼭 수학식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라운드라고 하는 메서드는 반올림을 위해서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아까 패스트 타임에서 밀리초를 일수로 바꿀 때 소수점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정수로 변환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매스 객체가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패스트 타임을 계산하는 식에서 앞쪽에 매스하고 라운드 메서드를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계산된 값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이 span 태그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그냥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문서가 열릴 때 도큐먼트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ID 값이 result인 요소를 찾아가서 그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ID 값이 result인 요소를 찾아갈 때는 query selector id result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ID 값이 result인 요소를 바로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텍스트를 집어넣을 때는 inner text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텍스트를 넣을 것이냐? 따옴표를 이용해서 바로 그 텍스트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넣을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변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이 요소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020년 10월 1일 이후로 오늘까지 127일이 지났다라고 계산이 돼서 화면에 표시됩니다. 데이트 객체의 getTime을 이용해서 기준일로부터 오늘까지 지난 날짜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 데이트 객체와 매스 객체를 이용해서 독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